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왔던 그 불의 신전을 비슷하게 담은 공에 와 있고요. 지난번에 몇번 떨어졌다가 그냥 게임을 안 했어요. 시간도 시간이니까 끝내긴 했는데 됐다. 하다가 좀 더 찾고 그나저나 이게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혹시나 해서 진실의 안경 써봤네요. 별 경매 장갑을 먼저 입고 와야 되나? 파트가 좀 많은 거는 요정을 하나 먹고 왔어요. 저기 큰 그것도 지금 힘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으니까 저번에 쥐폭탄이 없어서 못 들어갔던 좀 있으니까 한번 다시 도전해 볼까 합니다. 지금 진실의 남쪽에서 성공했는데 뒤쪽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치면 건드려보자. 저기 열리네. 저 앞에도 불을 붙일 수가 있네요. 했어요.
서글프네요, 진짜. 이번에는 새로 한 거니까. 아우, 또안 맞지. 알았다. 중간에 있는 저 슬라임 같은 녀석 잡고. 없어졌습니다. 락 없대요. 일단 저기 또 건너야 뭐가 되기 때문에. 당하네요, 계속. 어이가 없네. 발판이라고. 여긴 한번 다시 가보자. 오늘의 신전 테마에. 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던져주고 루피라고 해야 되나? 저번에 흰색은 다 먹었기 때문에 그러고 일단 그냥 무시하고 갔어도 될 뻔했네요. 저번에 이거 태양의 노래를 쓰니까 왕건 요정 같은 게 나왔거든요. 남겼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마나까지 다 채워졌네. 좋은데 저번에 이거 실패해서 그냥 간 건데 오늘도 안 되나. 회전백이 됐습니다. 저번에 그 회전백이랄걸. 아, 그쵸. 아이템을 안 줄 리가 없죠. 최폭탄으로 세팅하고 정면에 좀 본 다음에 놔주면 넘어가서 켜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왜 회전벽이 생기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태양인 거 보니까 위쪽에 거미 줄이 껴 있어요. 불로 태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전배기를 잘 안 쓰죠. 돌리는 게 귀찮거든요. 아니 뭐 기름 모아도 되긴 하는데
꼭 세고도 대쉬하는 애는 때리기 귀찮죠. 뚝광이야? 어차피 지금 루피 맥스치라서 필요가 없고. 했습니다. 하긴 그냥 활로 바꿀 게 아니라 빛의 화살로 바꿀 걸 했네요. 어차피 써야 되는데. 일단 옆에 항아리 어떻게 보고 만화네. 그러고 보니까 그 마나랑 체력을 다 채워주니까 빈병이 안 남겼던 것 같아요. 만화도 빵빵하겠다. 불의 신전 테마에 저기는 도라를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지금 감이 안 잡혀. 안 잡히니까 여기 먼저 갈게요. 뭐 여기 깨면은 저기 만나. 그래도 이런 거 한 번에 쓱쓱쓱쓱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부끄럽네. 근데 이게 공룡 영상이 아니라 플레이 영상이라 그러려니 해달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자, 여기서 여기 저쪽인데 불안하니까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 아래 조금 위? 어, 켜졌다. 야, 와, 점프를, 점프력이 무슨 그렇게 좋으신지. 미안해. 이번에도 안 되겠네. 망했어요. 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항아리 깨면 나오긴 하는데 불안하거든요 사실. 옷이 아마 다시 잡아도 안 나올 거거든요. 아이고 또 먹혔어? 아까 바로 잡았으면 옷이 튀어나왔을 텐데
아쉽게 또 떨어졌기 때문에 그곳은 이제 사러 가야 돼요. 고런 마을, 고런 시티 갔다 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너무 멀죠, 저기. 굉장히 큰게 전절 아이템인 것 같은데, 오, 계속중얼거렸던금장갑이나왔네요. 제화살을쓰면입구로또가겠죠. 근데지금고론의곳이없습니다. 사러가야돼요. 고론시티로바로갈거면은저기수폐신전으로안가고불의신전쪽으로가서고런시티로넘어가면될것같네요. 그럼이제보면은하나남았습니다. 근데들어가면뜨거워서만에끝내야되는데말이안되죠. 돈도많으니까불꽃의세레나데를불러서볼레로도불꽃의볼레로아래 A 아래 A 오른쪽아래오른쪽아래단단해여기오프가안된다고하네요. 왜귀찮게하고여기나들어보자고든다들었다오개력난시링크어여기도뭐있나요아저기두개가있었네하나만내막하고있었는데뭐가있는지모르겠지만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일단 진실의 안경. 나비가 다 이렇게 주니 주니까 볼 일도 없었네요. 사실 꽝일 것 같은데 오르피 여기는 꽝이네요. 여기 불꽃이려나. 조이스틱 안 움직였다고 지금 막 한 5-4분의 1이 줄었습니다. 아사에도 돈 주고 잔뜩 쌓았었는데 이건 뭐지? 13개네요 참. 다들 꺼내죠. 안 보이네. 뭐지? 입구가 있어요. 검은 손이 내려오고 있고. 치대환자였으니까 방에 7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빛의 결계는 불렀다. 재밌다면 빛의 환자가 아니었네. 시티를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나가도록 하죠. 루피가 말아서 다행이네. 가는 길에 이쪽 끝 쪽에
내려. 하나 깨지네. 이걸 보면 그 불쪽 대여종의 색인데 불쪽 있던데 저렇게 던져서 길을 하나 놔주나 봐요. 칼이나 세팅 있고요. 만 하나 좀 눌려줬으면 좋겠는데 마력이 너무 턱없이 작아요. 방어력을 올려준다고 하네. 많은 게 아무도 좋고 하트가 하얀색으로 바뀐 건가요? 나쁘진 않은데 와도 문제인데 저는 고런 시티로 가야 돼. 안 걸으면 다 죽기 때문에. 어 미안. 이런 시간 줄었나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서 그나마 높이가 많은 게 진짜 다행이네. 200 높이. 신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만이 아니라 재미있는데 리메이크나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3DS로 게임 라인과 느낌이 좀 색다르긴 했습니다. 잘 빌려서 일단 간호성 내부로 들어왔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